나도 이제 귀찮아서 이제 애 먼저 재우고 이제 딱 나와서 남편이 맥주 한잔 먹고 있으면 나도 와 맥주 먹어요. 맞아, 맞아. 그러고 나서 먹다가 언능 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 나 메이크업 지우고 자야 되고. 안 지우고 뭐 했니? 이럴 때. 네, 우리 이제 우리는 남편을 그러니까 적당히 공격해야 돼. 왜냐면 아니요, 저는 요즘 많은 분들이 감정이입을 하셔갖고 아니요, 저제 얼굴에 침 뱉고 예, 저 금요일 날 1호가 될수 없어. 예, 스튜디오에 나가거든요. 조심하셔요. 예,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나가서 적당히 얘기하라고. 아니, 난 시작하기 전에 내 언니 안 얼굴에 돼. 언니 침 뱉고 시작할 거야. 언니 안 돼. 그래서 내가 요즘 잘해.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럴 거면 요즘 시국이 며칠 기간 있으니까 잘하라고. 그래서 맞아.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빨래 정리하고 하더라고. 요즘 이게 많이 또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공격합시다. 아니 근데 나는 막 힘들다란 얘기를 그동안 안 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지 마. 남편을 많이 봐줬다라고 시작하려고요. 그쵸, 그쵸. 넌 너무 울었어. 뭘? 방송에서. 아니야, 아니야. 윤영빈 오빠 인스타 닫았죠. 그쵸? 아니, 네가 말, 닫을만 해요. 왜? 인스타 할 시간이 어딨니? 와이프한테 너무 잘할 시간도 없으면서.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인스타 할 시간은 있어? 에이그, 참. 와이프랑 산부인과 갈 시간은 없고. 애기. 에휴. 와, 언니 이거 기사 왜요? 뜨면은 네. 뭐요? 우리가? 내가? 아니야, 이게 나는 대단하십니다. 정치하십시오. 정치하세요, 우리 김미라 씨. 자, 다음 사연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신이 있어야 돼. 다음.